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량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836건 가운데 8월 발생 비율이 10%를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부분 여름철 과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 때문이었는데 소방당국은 차량 운행에 앞서 냉각수를 미리 점검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를 두지 않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.